잘생겼어요. 자기소개해주세요. 저는 경주 산대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예원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고 피아노를 전공하는 중1 류하늘이라고 합니다. 루미, 평소에 또 뭐 많이 봐요? 네. 아,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을 때 매일마다 똥물을 봅니다. 많이 보진 않는데 가끔 봐요. 네, 많이 봐요. 그러면 루미, 똥물에서 누구 제일 좋아해요? 하늘이 형이요. 하늘이 형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? 잘생기고 피아노 잘 쳤어요. 밤하늘님 되게 좋아하고 그 시연 언니 되게 좋아해요. 산이야 혹시 밤하늘 알아요? 알긴 알아요. 고마워요. 그럼 불러볼게요. 나와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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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긴장되니? 괜찮아. 실수해도 형 누나들이 편집해 줄 거야. 막 해도 돼 그냥. 안녕하세요, 하늘 씨. 저는 하늘이라고 합니다. 사람이 하늘이라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네, 진짜 많아요. 맞아. 하늘이가 생겼어요. 잘생겼어요. 하늘이랑 뭐 다른으로 보는 거랑 같아요? 실물이 낫다. 실물이 더 낫네요.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. 루미 별명이 뭐냐고 물어봐요. 별명이 뭐? 루미 큐브. 어, 심쿵. 12살이라고 했나? 약간 형이라고 부르면 연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친구하자. 친구. 너도 쥐띠 아니야? 소띠요. 아 그래? 원래 쥐랑 소는 친구야. 둘 다 포유류니까. 산이는 나랑 동갑이잖아? 둘 다 쥐띠고? 평소에 뭐 또모랑 뭐 즐겨보는지? 네. 즐겨 많이 봅니다. 그 만나면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? 루미큐브? 그냥 보고 싶어요. 어머나. 그냥 보고 싶었어요. 보고 싶다는 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. 나도 보고 싶었어. 거리 멀지만 원격 악수 한번 하자. 좋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어색해. 안녕하세요. 누군지 알아요? 네, 알아요. 너무 자주 봐요? 네, 많이 봐요. 실물이 나아요? 영상이가 나아요? 실물이 나아요. 아니, 너무 답정 너 같은데? 왜 보라색만 입어요? 보라색을 좋아해요. 몇 살이에요, 지금? 지금 14살이에요. 아, 중1이구나. 네. 하늘이 친구들도 어떤 거 많이 봐요? 완전 많이. 완전 음악과 애들은 싹 다 알아서. 아. 오늘 조퇴하고 왔을 때도 애들이 어디 가? 이러면 촬영하러 간다고 하니까 뭐? 하면 또 뭐? 이러면 사이버다! 이러면 다 알아요? 친구들도? 네, 완전 많이 알아요. 어디 살아요? 당진이요. 충남. 충청남도 살아요? 네. 전 전라북도 살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야? 이룸이요. 이룸이 이름 뜻이 뭘까? 이름 뜻이 뭐야? 이루다. 오, 이름 이쁘다. 안녕, 우리는? 우리 알아? 우리는 대학생이고 피아노 전공하고 있어.
전공생이에요. 하늘이 두 명은 뭔지 알아요? 정혁님이랑 혜민? 별로 친근감이 없었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되게 많이 웃으셔가지고. 아, 그럼 제일 친근한 사람들이에요. 실물이 나요? 아니면 영상이 나요? 아, 이 질문 너무 진부하다. 아, 궁금해. 실물이 나요. 고마워요. 꿈이 뭐예요? 저는 피아니스트예요. 오, 멋있다.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? 피아노가 재밌었어요. 연습 많이 해요? 하루에 1시간? 2시간? 2시간. 와, 나 어릴 때는 나 과일 막 세네 개씩 끊고 막 한 번 치고.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? 꿈이 뭐예요?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. 연습하고 그런 거 안 힘들어요? 힘들다도 있는데 즐거워요. 실내가 아니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예원학교. 부럽다. 떨어졌는데.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거기 되게 돌담길이 예쁜 것 같아요. 네, 완전. 시험 망치고 집에 가는 길에도 예뻤으니까. 그런 말이 아까 얘한테도 얘기했는데 예원 준비하는 6학년이 우리나라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친다고. 피아노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? 7살 때부터요. 나랑 똑같네. 피아노 말고 좋아하는 거? 그냥 아무거나? 피아노 안 칠 때 하는 거? 카톡 하거나. 학교 가서 딱지치기? 너무 옛날 사람 같았다. 그러면 보드 게임 같은 것도 하고. 보드 게임? 어떤 거요? 포커? 할리갈리. 할리갈리? 손바닥 아프겠다. 친구들 손등 때리고. 연습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? 지금? 네. 지금은 사실 많이 안 하고 나는 고등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했지. 진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했어. 이제 만화도 좀 줄이고 연습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해야 돼. 4시간 이상. 맞아, 항상 꼭 4시간 이상은 해야 돼. 즐겁게. 4시간 해봤어요, 연습은? 난 진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해봤어. 그게 몇 시간인데? 몇 시간인데 기억도 안 나지, 입시 때. 그거 재본 적 있거든, 입시 때. 입시 때. 근데 8시간 45분 한 적 있어. 진짜 총 집중한 시간만? 그럼 거의 한 10시간, 12시간 앉아있었겠네, 그러면? 그치? 노는 것까지 다. 아침에 가서 밖에서 밑에서 밥 먹고 다시 올라가서 피아노 치는 시간만 딱 시작하고 재고 했는데 8시간 45분이 나왔는데 그렇게 다시 못해. 지금 하라면 절대 못해. 피아노 칠 때 행복해요? 네. 와, 진짜 약간 음악가의 포스가 그러니까. 난다. 아주 다리. 연습할 때도 행복해요? 행복해요. 와.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해요? 4시간이요. 대박. 피아노 치면서 가장 힘든 점? 연습 계속 하는데 확확 안 늘는 것 같고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할 때 제일 힘들지 않나 싶어서. 원래 잘하는 사람은 잘 안 올라가지죠. 못하는 사람이 좀만 해도 올라가는 거지. 공부 못하는 사람은 좀만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잖아요. 근데 94점, 96점이 100점 맞기가 힘든 거지. 정신 승리하면. 형누나들은 피아노 치는 것이 행복하세요? 다 당연하죠. 근데 행복하긴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가끔 그 행복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. 익숙함에 속아. 근데 또 막상 음악하지 말라 하면 그것도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형은 피아노 치는 거 재밌어요? 무대에서 치고 뭐 이렇게 나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 주는 로미 같은 친구 만나면 재밌는데 피아노를 혼자 연습할 때는 정말 재미가 없지. 근데 뭐 몇 달 연습해서 잠깐 치는 건데 그 잠깐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뭐.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? 피아노 칠 때 힘들었던 적 없어요? 힘들었던 적? 그만두고 싶었던 적? 네, 저는 좀 빨리 찾아왔어요. 그래서 초3 때 한 6개월 정도를 피아노를 안 치니까 이제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, 피아노가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쫙 달려왔어요, 저는. 엄청 야무지게 엄청 잘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기다릴게요. 지켜볼게요. 피아노 치는 게 행복하세요? 칠 때는 행복한 건 아니고 행복한 모르겠어요. 요즘에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행복
행복한 건 아니고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아요. 네. 하늘이가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? 네? 절. 네. 성을 붙여주셨으면. 같은 이제 다 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중간에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 여쭤보고 싶었어요.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원학교라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거든요. 지금도 그럴 것 같고 거기를 제가 그거 하나만 보고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가족이랑 저랑 다 으쌰으쌰해서 준비했는데 떨어지고서 아 사실 어릴 때는 다 너무 그게 즐겁고 했던 일인데 뭔가 하나 원하던 게 성취가 안 되니까 목표를 잃으니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한 13살 후반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공부하다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냥 어느 날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어서 다시 다른 예술중학교로 편입하고 그때는 예원학교 편입 시험이 없었어요. 10년 전이네. 와. 대학교 가서도 한번 약간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너무 심각한 일일 수도 있는데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이에 그래도 인문계 친구들이랑 음악하는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은 제일 뭔가 많이 하는 얘기가 너네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라는 얘기잖아요. 네, 맞아요. 막상 딱 대학생이 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내가 과연 이거였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더라고요.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하던 거라서 한 거지 공부랑 다르게 뭔가 전과를 하거나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. 피아니스트가 꿈이시면 피아니스트를 하고 뭐 음악과 관련된 직업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부담 안 갖고. 너무 혼자 설교질한 것 같다. 영란아들은 졸업해서 뭐 할 거예요? 뭐야? 저는 일단 군대를 해결해야겠죠. 콩쿨 나갈 건가요? 네, 콩쿨을 좀 도전해봐야죠. 저는 콩쿨을 계속 도전할 계획입니다. 무슨 콩쿨이요? 일단 국내부터 좀 도전을 하고 재학생 시절을 그리고 졸업하면 이제 국제 콩쿨을 해빈이는 공부를 더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연주를 할지 아니면 음악 관련해서 다른 일을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저는 차차 공부를 해보려고요. 앞으로도 되게 열심히 피아노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. 놀 때 안 놀고 할 때 열심히 하고 하지만 놀 때 놀았으면 좋겠어. 화이팅. 울림 있는 소리 내는 방법을 아 울림 있는 소리 네. 저한테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파고든다고 생각을 하면 악기를 밑으로까지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파듯이 그 건반이 실제로 이만큼만 들어가는데 이만큼 건반이 깊다고 생각하고 누르면 네. 제가 잘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. 네. 화이팅! 성공할 거예요. 지켜볼게요. 나중에 또 연주하면 초대해 주세요. 네. 울미 훌륭한 피아니스트 되고 지켜볼게요. 공돌이가 아주 미안 선물이야. 약간 준비된 상태로 그리고 막 잘했는데 왼손만 해볼게요. 레라 파라 파라 하고 솔에서 살짝 엑센트